네. 근데 정말 연습할 때 이제 광명을 처음 뵀는데 정말 저는 연습하면서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죠. 아니요, 잠시만요. 기다려 보세요. 물론 뮤지컬 배우로서 워낙 이제 엄청난 벌써부터 명성을 쌓고 계셨던 분이시지만 저도 이제 가수로서는 이제 벌써 12년 차였고 또 뮤지컬 배우로서도 6년 차에 접어들었던 또 저로서 어느 정도 이제 저도 노래를 들으면서 자극도 받고 이제 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느꼈었는데 세상 정말 이 정도의 노래를 잘한다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대를 한 상태에서 연습을 할때 만났을 때도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정말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정선아 배우 아시죠? 그 배우의 노래를 듣고 나름 나도 노래로서 한가득한다 생각하는데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근데 정말 같이 무대에 서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정수 씨가 이렇게 칭찬을 잘하나요? 네. 내가 무슨 거기 다 같이 툭친거 같잖아. 정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짓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지금.